디지털 카메라에 있어 높은 해상도는 더 좋은 화질의 기초가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포토다이오드의 간격이 훨씬 더 세밀하고 좁기 때문에 같은 흔들림에 있어 더 취약한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구조적인 한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미러 충격이나 셔터 충격 외에도 사용자의 손떨림 같은 부분들은 초고해상도 속성을 떠나서 의도와 다른 흔들림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촬영자에게 항상 숙제가 되는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소니 알파7R 마크2는 4240만화소의 초고해상도 규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있어서 대비를 상당히 잘 구비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기본적으로 미러리스 카메라라는 것이 알파7R 마크2의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미러가 없기 때문에 미러 충격은 전혀 없고요. 셔터 충격은 기존 새로운 셔터를 사용해서 기존보다 약 50%까지 진동을 줄이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고무 방식의 러버를 이용해서 미러 셔터가 맞물려지는 부분에 충격을 줄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 센서에 우측 손떨림 보정 기능을 갖추기 때문에 저속 스피드 상에서 안정적인 사진 촬영이 가능한 기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미러가 없고 셔터 충격을 줄였고 우측 손떨림 보정 장치에 뛰어난 흔들림 보정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4240만화소의 초고해상도 기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이미지 블러에 대한 우려가 사실상 거의 없는 기종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인 촬영에서 편의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파7R 마크2에는 이 프론트 커튼 셔터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격이나 셔터 렉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고 있고요. 상단에 보시면 조용한 촬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촬영과 관련한 일체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기종인데요. 않는 기능인데요. 상당히 편리하게 음악 공연장이라든가 다큐멘터리 촬영에서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프론트 커튼 셔터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셔터음을 한번 먼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일반적인 셔터음이 되겠고요. 이 프론트 커튼 셔터를 사용하게 됐을 때 보다 더 셔터 충격이 줄게 되겠습니다. 선막을 전자식으로 이용하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조용한 촬영을 캠으로 두게 되면은 지금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체 소음이 나지 않기 때문에 AF 과정에서 삐빅하는 그런 소음을 끄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런 소음 없이 촬영할 수 있다는 점도 알파7R 마크2의 촬영 영역을 음악회라든가 다큐멘터까지 상당히 폭넓게 가져갈 수 있는 강점이 되도록 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알파7R 마크2는 초고해상도 기종이지만 흔들림에 대한 우려가 사실상 거의 없는 기종이고 오히려 우측 손떨림 보정 기능과 같은 강력한 이미지 센서를 이용한 보정장치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욱 다양한 저속 촬영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이며 동영상 촬영 시에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